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 분할에 대한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른 배터리 사업도 전반적인 영향 어떻게 미칠지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배터리 사업 분할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분할을 하게 되나요? 네, 일단은 뭐 배터리 사업과 네. 그다음에 이제 석유 개발 사업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다음 달 16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오늘 10월 1일부로 신설법인 SK 배터리라는 이제는 가칭입니다. 회사와 그다음에 SK EMP 주식회사 이게 이제는 석유 사업, 석유 개발 사업 쪽이죠. 이 두 법인을 따로 이제는 분할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어제 이제 사실 공시 자료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LG처럼 LG대처럼 LG화학대처럼 이제 물적 분할로 이제 결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SK 배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중대형 이제 배터리 부분 그다음에 이제는 ESS라고 얘기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원래 했던 배터리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이어가고요. 그다음에 SK EMP 주식회사. 그러니까 석유 개발 쪽입니다. 이런 탐사라든지 아니면 탄소 포집 저장 이런 어떤 석유 개발 쪽의 회사로 이제는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게 두 회사가 이제 분할 물적 분할이 되게 되면 당연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한마디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놓는 게 이제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좀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회사로 이제는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적 분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어제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네. 급락을 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알고마저도 아팠던 것 같은데 네, 네. 이 투자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SK 이노베이션이 아직도 이제 매력이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알고마저도 아프다. 네, 아프더라고요. 네. 알고마저도 참 아팠죠. 사실 LG 화학대처럼 단기적인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 실제 6월 30일에 주가가 29만 5,500원이었는데. 이게 7월 1일에 김준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이거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사실 물적 분할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당일 주가가 8.8% 떨어졌고 한 달 동안 17.59%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도 있었고 역시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적 분할 방식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업 분할했을 때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이 있잖아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누가 갖느냐 주식을 원래 이제 기존 회사가 이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뭐 간접 투자하는 쪽에서는 좀 의미는 있겠지만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인적 분할이면 모르겠는데 뭐 주식을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적 분할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계속적으로 내다 팔았던 부분도 이제 눈에 띄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LG화학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물론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당연히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거니까 막 이걸 IPO 해서 뭐 신규 자금 들어오면 더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겠지만 솔직히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또 이렇게 단기로 봤을 때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네, 그렇죠.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그렇다면은 SK 이노베이션은 말씀처럼 지주사 역할에만 집중을 네.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는 사업 보고서 얘기했을 때 거기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린 쪽에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투자 쪽,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친환경 어떤 사업을 발굴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폐배터리 사업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하면 리사이클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사실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2025년까지 폐배터리 공장을 이제 계속적으로 상업적인 공장을 가동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한 눈에 띄는
보이는 게 이런 리튬 회수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탄소 배출량을 40에서 70% 감소시키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라고는 이 얘기도 저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에비타라고 얘기하죠. 삼각적 영업이익을 한 3천억 원 정도 현금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장밋빛 전망을 좀 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목표 제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지금 오늘 또 이슈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트리플 피크 이론 이러면서 말 그대로 이제는 성장도 피크고요. 수익도 피크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도 피크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군요. 사실 이게. 그래서 보니까 어제 뉴욕 시장만 보더라도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우지수가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꼬여가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고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 먹거리를 빨리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미래 가치를 선보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가 사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띄는 것만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변동성이 심한, 앞으로 더 심해지는 시장으로 갔을 때 SK이노베이션처럼 미래 장밋빛 미래를 이렇게 딱 보여주 주고 투자자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여줬던 모습들은 뭐 장밋빛 전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래 비전을 해줬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미래 비전만 딱 들어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 괜찮은 비전이었다. 그렇죠. 그래도 좀 안타까운 건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10월에 단독 법인으로 설립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상장 계획도 따로 발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제 공시만 보면은 네.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김양서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이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장 일정은 아직 좀 약간 먼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배터리 사업부만 보면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상장하기에는 스케줄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팩트겠지만은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충족할 경우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여러 조건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영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럼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는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이 영업 흑자가 되는 기준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2020년, 그러니까 2022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아무래도 이제 영업 흑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이 IPO에 상장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을 확인한 뒤에 아마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분할 이슈에 집중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또 우리가 투자자로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던가요? 일단 IPO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흘러나왔었고요. 그 IPO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신규 자금을 끌어당겨서 배터리 사업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 범위를 이제 넓혀가겠다라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구체적인 미시적인 전략이 뭐냐가 이제 집중이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의 첫 번째 전략 을 본다 그러면은 역시나 배터리 사업에 대한 22년에 흑자 달성하고 23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어가고 그다음에 25년부터는 한 자릿수대 후반의 영업이익률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비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전략들 굉장히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기업과의 어떤 전략적 제휴.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배터리 사업에서 좀 매출이 잘 나왔던 게 아이오닉5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콜라보 때문에 사실 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좀 매출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배터리 사업은요. 이렇게 콜라보, 한마디로 완성차 기업과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겠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얘기했던 ESS, 그다음에 로봇. 이런 어떤 새로운 먹거리에서 배터리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어떤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분사 이후에 2023년까지는 내가 수익성으로 증명을 하겠다.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환 이런 내용들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SK이노베이션 미래가
순탄하게 잘 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네. 저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고 또 K배터리의 또 중심이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는 당연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SK이노베이션의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괜찮아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2사분기 매출이 11조 한 1,196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5천억 원 정도의 흑자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SK이노베이션의 미래는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그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출액이 한 6,300억 원 정도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무려 86%나 무려 이렇게 높이 올라온 수치거든요. 물론 적자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폭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의 매출액과 2분기의 매출액을 더해서 이제 상반기의 매출액을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조 원이 좀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 중심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현대차 아이오닉5의 신규 프로그램, 이 부분이 사실 톡톡한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상승 국면을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SK배터리,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죠. 1분기에 양산 개시했고, 그 다음에 헝가리 2공장, 미국 1공장 이런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이미 완료를 구축한 다음에 이제는 내년 1분기부터 이제는 양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투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도 짓고 있고, 무엇보다 생산량을 늘리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SK이노베이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는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분사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배터리 부분이 빠져나간 지주사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성장 키워드로 그린을 꼽으면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내년 초에 파일럿 플랜트를 완공한 후 2025년에 상업공장을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실제로 이 폐배터리 사업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대표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로서 스마트 모듈,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나 삼성전자 등을 주요 거래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되는 건 지난 4월 현대차에서 약 2만여 대의 전기차를 리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입니다. 이때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과 통합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과 공동으로 ESS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양산을 시작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회사는 올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베트남의 중대형 배터리팩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이쪽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내겠다는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는 전기차와 2차 전지 부품을 연구부터 설계 개발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OEM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전력 변환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고전압 폐 배터리를 산업용 ESS로 활용하는 사업을 요즘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회사는 충남도와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사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ESS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성능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폐 배터리 분석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재사용 배터리 ESS와 배터리 상태 제어 장치 등의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테크는 중소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관한 자체 기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 성능 검증 단계만 남았다면서 실증에 성공해서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하시죠.
마지막으로는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국내에서 2차 전지 극판과 조립공정 설비를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인데요. 주력산업은 2차 전지 공정장비 사업이지만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폐배터리 성능 검사기와 배터리팩 충방전 테스터와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폐배터리 충방전 테스터의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2025년까지 점유율 3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폐배터리 검사 장비를 비롯한 신사업을 통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이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말도 함께 콘콜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배터리 3사가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소재 내재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업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배터리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가 이제 쫓아오죠. 이제는 완성차 기업이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우리나라의 3사가 유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배터리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번에 이제 물적 분할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죠. 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밝다라는 시장을 전망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17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전기차 배터리의 규모가 그 당시에는 3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5년도에는 183조 원 정도가 되고요. 30년 가서는 이제 404조 원.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기울기가 우상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이제는 미래차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뭐 배터리 없으면 사실 움직이지 못하는 세상이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3사가 K배터리 3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중심은 역시나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과 이제 합작법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오하이주에 전기 픽업 트럭 35만 대 분량의 35기가와트씩 공장 설립하는 것도 이제는 내보이고 있고요. 또한 SK 이노베이션 포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인트 벤처인 블루오벌 SK를 이제 법인 설립하기로 했고요. 25년부터 양산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투자자분께서 꼭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막 말들이 많았죠.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던데 누구랑 손을 잡느냐? 예, 리비안과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비안은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인데 이미 그 리비안의 성장 가치를 포드도 알아봤고요. 또 한 가지 아마존이 알아봐서 이미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건 리비안이라는 회사와 이제 손을 잡아서 미국 시장에 진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좀 배터리 3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의 그 배터리 산업의 중증인 역할을 분명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LG와 SK 이제 분할됐고 삼성 SDI는 또 어떤 행보를 할지도 네.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수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종목 선정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어디에 포인트를 두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너무 많이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보시는데 그냥 완성차 기업 중에 현대자동차 뭐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정 회장이 예전에 이제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손잡고 사진 나오고 있었고 또 구강모 회장이죠. LG 구강모 회장과 또 같이 사진 찍은 장면. 그 왜 그러냐 본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런 배터리 사업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와 SK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10kW시의 배터리 공장 합작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게 첫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눈에 잘 안 띄는데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고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아마 현대자동차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제 현대자동차 또한 무엇보다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 시장 작아요, 사실 아직은. 아직은 작지만은 무한한 시장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작지만 미리 이제 선점해서 거기다 공장을 세운다는 것,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안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회사 현대자동차, 또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재활용 사업,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투자자들의 눈이 이게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러한 종목들로 이제 같이 보시면은 아마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토픽으로 지금 배터리 업체도 좋지만 배터리를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완성차 업체 쪽으로도 눈길을 한번 돌려보자, 이런 또 새로운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